형 옆살 옆볼이 점점 불독처럼 처지고 있어. 세수할 때나 아니면 잘 때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자서 그래. 아닌데? 진짜야. 습관에서 아닌데? 아닌데? 환갑까지 싸운다. 환갑까지. 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싸운다. 내 관이야. 죽여 내 자리야. 몇 자리 갖고 싸우? 병실에 같이 누워 있으면. 야씨 가위바위보에서 뒤뜨면 이거 내가 넘기게 할게. 오, 너 뭐 했는데? 너 옷도 없잖아. 이게 지방이잖아 이거 다. 돼지야. 좋아이님은? 좋아이맨? 니 표현량. 뭐 좋아요? 니 표현량. 넌 할량. 너? 형. 왜? 핑크 옷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잘 어울린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반어법 쓴 거 봐. 저는 반어법을 쓰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솔직하거든요. 네?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. 넌 왜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어? 모르는 세상에 슬프고 역행태로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. 좋아하는 락은 멜로디 분들은 좋아하지 않아. 아니야, 다 좋아하죠. 후드! 후드 추가! 사랑하는 나의 장소가 너는 아니. 고 이런 동생의 마음을. 없네, 장섭이 형. 아, 나 지금 나는 나 입에 물 머금고 있었는데. 나 그래서 목에 힘주고 있었다. 피하려고. 나 진짜 뭐에 이렇게 힘주고 있어. 나 진짜 뿜을 뻔했다. 목에 힘주고 있었다. 이렇게. 바로 피하려고. 형, 나도 사실 형 계속 촬영장 온다 그랬는데 불편해서 안 부른 거야. 나도 알아 임마. 인터넷에서 봤거든. 인터넷에서 봤대. 인터넷에서 봤거든. 불편하다고. 아니, 아니 자꾸 온대. 그래가지고 신경 써서 다시 할 때는 불편하지. 머리 할까? 머리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더 어이없어. 형 불편하지. 내가 처음 왔는데 처음 신경도 못 써주고 드라마 찍고 있으면 신만이라도 애초에 나한테 신경도 대본도, 안 쓰잖아. 대본도, 외웠던 대본도 안 나오고. 아 우리 창섭이 형 혼자 있을 텐데. 아 저...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.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. 애초에 신경도 안 써요. 이번 뮤지컬이 마무리가 잘 돼서 다시는 뮤지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장섭이 형이 이번 뮤지컬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 뮤지컬까지만 하고 뮤지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과장님. I'm pulling my way. 아니? 대학 교수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? 어, 너 잘났어. 너 피자 먹지 마. 아, 배고프다. 퇴근하고 갔다 와서 그때밖에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. 공부할 때면 내가 진짜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아. 말도 안 돼.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. 그만. 아 형 콧바람 때문에 졌어. 아 왜이래. 잘 봐. 형아가 하는 거 봐. 이 내 손가락으로 요걸로 해줘야 된다고 딱 이렇게. 너도 이거? 나 옛날에 했지. 아 잘 봤어.
잘 봐. 뭐 하려고 그러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나 지금 진지한 거야. 네가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런 거잖아. 네가 일부러 그렇게 몰고 가잖아.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어? 내가 그냥 있는 것들 말하고 싶으면 네가 그렇게 몰고 가니까 내가 안 웃긴 사람처럼 진짜 그렇게 돼버리잖아. 봐봐 지금. 뭐야 야 정신 나가야 정신 나가야 정신 나가서 정신 정신 완전 딴 데 갖고 가. 정신을 이렇게 빼고 있는 거 봐. 안 돼. 어? 이게 안 돼. 방송국에 넣게. 너 방송국이야? 어? 진짜 배려 없어. 남자는 시끄러운 매력 없어. 네가 더 시끄러워. 네가 더 시끄러워. 너 아까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노래를 계속하는 거 다 들을 거 너? 어? 어? 아 고생 많았다. 솔직히 말해. 너 나 존경스럽지? 아니. 솔직히 말하라 그랬어. 진짜 한 거야. 진짜 씨.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? 예. 아. 카메라가 옆에 있길래 그냥 틀어서 찍고 있습니다. 형, 왜? 핑크 옷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러잖아. 아 진짜. 그는 뭘 누가 닦아주나요. 니가 닦어. 그는 높은 상상을 하게 해. 색깔이 나도 얘 왜 표정이 조증했어. 누가 갑자기 조증이 온 거 아니야? 그럼 좋아. 어디 있어요? 저 사람이 저희 시간 좀 있죠? 지금 가서 하이! 반갑나! 어우 진짜 28살 27살이라고 아, 27살 네가 뭐야? 장섭이 형 새해에는 좀 잘 더 잘 들었으면 좋겠고 돈 좀 아픈 거 안 썼으면 좋겠고 선풍기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선풍기 돈 좀 적당히 쓰고 장섭이 형 새해엔 돼지래요. 아니 자식장을 사러 왔어요. 형, 뭐 배워? 내 거 못 봤지? 내 거 못 봤지? 형, 깜짝 놀랐다. 형 분홍색 진짜 안 어울리는 거야. 넌 지금 옷 안 어울려. 머리도 안 어울리고 안경도 안 어울려. 난 지금까지 형한테 한 말 다 거짓말했어. 네? 난 다 진심이었는데?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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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지. 내 인상 나 지금 인상 봐봐. 찡그렸지. 이렇게 돼. 그냥 웃기고 싶어서 그랬어.